안녕하세요. 신현태 프로입니다. 2017년 제네시스 대상 최진호 프로의 스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어드레스입니다. 어드레스 때는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낮은 어드레스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자세는 드라이버를 올려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. 아마추어 분들도 똑바로 쓰기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낮아져 있는 이 기울기를 유지하는 어드레스가 좋은 드라이버의 어드레스입니다. 두 번째는 테이크백입니다. 낮고 긴 테이크백은 몸에 큰 회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백스윙을 낮게 시작을 해주셔야지 다운스윙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낮게 해주시는 게 백스윙을 시작할 때 체중의 이동도 오른발로 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백스윙 탑의 모양입니다. 백스윙 탑에서는 큰 아크와 하체는 견고하게 잡혀 있고 여기서 눈여겨 보실 분은 머리와 중심 축입니다. 어드레스 때의 위치와 동일하게 머리는 잘 잡혀 있고 중심 축도 잘 그대로 유지한 모습이 아마 최진호 프로의 공을 일관성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시는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이 중심 축을 잘 지키는 게 공을 가장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운스윙을 보겠습니다.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하체의 리드가 정말 잘 돼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지 않습니다. 흔히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슬라이스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 덤비거나 왼쪽 어깨가 먼저 시작이 돼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최진호 프로의 스윙처럼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게 이 드라이버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좋은 부분입니다. 자, 임팩트 때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하체 리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중요한 점 머리의 위치가 뒤에서 임팩트 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. 이런 모습도 아마추어 분들도 고개를 조금 뒤쪽에서 임팩트가 된다면 훨씬 이 올려치는 값을 잘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팔로우스루입니다. 몸의 리드가 잘 돼 있고 손으로 돌려서 릴리스를 한다기보다는 몸의 회전이 잘 되면서 바디 릴리스의 모양으로 몸의 회전은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피니시 자세입니다.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자세이고요. 뒤에서 올려치는 모습을 피니시 끝까지 가져간 모습입니다. 피니시 때도 역시 이 척추 기울기나 중심축을 잘 지켜져 있고 마무리 동작까지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모습이 공을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느낌입니다.